지역에 다니시면서 느끼시는 것이 있기 때문에 오늘 부동산 관련된 내집 마련 꿈 거덕찬 이정우 부동산 대책 중단과까지의 토론에 함께해 주신 것 같습니다. 저는 일찍이 이 정부에 대해서 좌파정부다 이렇게 규정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동산 대책을 내놓는 것을 보면서 이것이야말로 정말 좌파정책 아닌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좌파정책의 핵심이 뭡니까? 아시다시피 시장에 맡기지 않고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결정되게 가격을 결정되게 하지 않고 공급을 받거나 이것을 왜곡시키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문정부 들어서 부동산 대책을 18번을 내놨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집값은 잡지 못하고 오히려 정말 천정부지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최근에 저는 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목표가 뭐고 도대체 부동산 정책이 왜 이렇게 잘못되느냐를 읽을 수 있는 두 명의 정치인의 발언에 주목했습니다. 하나는 심상정 의원의 분부세 많이 걷어서 청년들 1인당 3천만 원씩 주자는 발언과 그리고 서울시장 박원순 시장의 세금 많이 걷어서 기금 만들어서 부동산 공유제 하자는 거였습니다. 결국 이렇기 때문에 집값이 안 잡히는 거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결국 이렇기 때문에 한 채 가지고 싶어하는 사람, 좀 더 좋은 집에 살고 싶어하는 사람들 빚라도 집을 마련할 기회를 아예 차단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모두들 제가 이제 이 주말에요. 지난주에 이렇게 의정부의 신년 인사를 지역에 막 다니면서 하면 서울보다 집값이 많이 오르지 않은 지역에서도 이 종부세 많이 걷어서 1인당 3천만 원씩 주자고 청년 1인당 3천만 원 주자고 모두들 기가 막혀 하십니다. 결국은 이 반시장적 정책이 분양가 상한제부터 나온 것 같습니다. 분양가 상한제부터 반시장 정책이라고 볼 수 있고요. 이 세금으로 부동산 가격을 잡을 수 있다는 이 발상부터가 반시장이라고 봅니다. 아시다시피 이 공급이 딸려서 가격이 올라가는 것은 공급을 늘려줘야 되는데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재건축을 30년 지나도 이런저런 이유로 안 해줍니다. 그러니까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에는 풍선 효과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대출 규제, 또 12월 16일 부동산 정책은 더 심한 국면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다 뭐냐? 부동산 수요는 투기 수요만 있다고 생각하는 데서 그렇게 시작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투기 수요는 결코 세금으로도 잡힐 수 없을 겁니다. 돈이 갈 데가 없는데 결국은 종부세를 아무리 올려도 그 투기 수요가 이것으로 잡히겠습니까? 지금 안타까운 것은 결국 이러한 종부세를 올린다든지 이런 것이 실질적으로 이 아주 부자인 사람들한테만 연관이 있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중산층 서민에게까지 영향을 준다는 것이죠. 우리 지금 이 정부가 부동산세를 그대로 가지고 있어도 공시지가 현실화율을 높인다는 이명하에 지금 우리 각종 세 부담은 오를 수밖에 없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단독주택 공시지가 현실화율이 한 50% 되고 아파트가 한 60% 되는데 지금 공시지가를 계속 올리고 있기 때문에 그냥 놔둬도 세금을 받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종부세니 하면서 지금 세금은 도움이 됐다고 하기 때문에 이것이 실질적으로 시장을 심하게 왜곡할 거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지금 이 정부의 경제정책이 사회주의적이라고 늘 비판해왔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부동산 정책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고 대표적인 것이 또 좌파 포퓰리즘적인 예산 편성이라고 할 것입니다. 올해는 이미 세수보다도 더 많은 예산을 편성해놨습니다. 문재인 정부 3년 동안 예산이 100조가 늘었습니다.
400조 하던 예산이 512조가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올해는 이 60조의 국가부채를 발행합니다. 결국은 이렇게 우리가 세입보다도 더 많은 예산을 편성하고 국가부채를 60조씩이나 발행하면서 이 돈으로 실질적으로 이 국가 경제의 뭐 성장 동력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나눠주는 단기 일자리입니다. 이렇게 하는 사업적인 예산이 이 정부의 경제 정책을 더 어둡게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면서 자, 문재인 정부는 뭐냐? 주택가격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소득입니다. 경기가 나빠졌기 때문에 가만히 있어도 문재인 정부에서 주택가격은 하락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는데 예, 긁어부수름을 만들어놨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보면은 문재인 정부 전국적으로 보면은 0.6% 정도 밖에 상승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다른 정부보다도 안정적인 그런 것을 보였는데 유독 서울 집값만 다른 정권보다 보수 정권보다 두 배 이상 월등히 올려놨다. 이건 정책의 부작용에 의한 그러한 서울 주택 상승이다. 다 아시죠? 무슨 정책 때문에 이렇게 있는지 다 아시죠? 예. 그래서 가만히 있으면 될 것을 긁어 부스러 맞는 것이 문재인 정부다. 정말 제가 가장 안타까운 것은 이 부동산 가지고 정책을 내지 않고 부동산 정치를 하고 있는 게 좀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게 박원순 시장의 부동산 공유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공유제에 대해서는 뭐 사실 어떤 학자들은 실질적 내용이 없다 이런 얘기 하시는 분부터 과연 그게 제대로 된 판단이냐, 과거에 이제 임대주택하고 뭐가 다르냐, 그리고 이제 종부세, 국세입니다. 그걸 서울시가 가져올 수 있겠는가, 또 지방에서 난리가 났던가, 서울시가 살기 위해서 지방에 배분되던 국세를 다 가지고 와서 하겠다. 그리고 와서 실효성이 있겠느냐. 저는 이 부동산 정책도 이렇게 반시장적 정책으로는 절대 해결할 수가 없다. 그러면 우리 자유한국당은 어떤 대안을 내놓을 것이냐. 오늘 두 분 교수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시겠지만 저는 시장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면 공급을 늘려주는 것부터 시작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재건축 30년 이상이면 어떠한 규제도 없이 알아서든 원하는 사람들은 재건축할 수 있게 하자. 이러한 우리가 앞으로 뭐 정책을 공약으로 가져간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실현을 한다면 그것이 진정으로 이 부동산 값을 잡는 방법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밖에 이제 서울에 이런 주택을 비롯해서 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뭐 여러 가지 그 다음 뭐 용적률 부분을 다시 한번 늘려다보자든지 이런 정책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모쪼록 이 부동산 정책도 시장이 작동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저는 답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두 분 교수님으로부터 우리가 좋은 해안을 듣고 서울시당만이라도 서울시당의 대표적인 공약으로 내 집 마련 꿈을 다시 살려줄 수 있는 우리의 부동산 공약을 만들어가는 노력을 했으면 합니다. 모쪼록 참석해 주신 고맙습니다.